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대의 모든 직책을 좀 사퇴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후속 조치들이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 어저께 사퇴는 일단 어저께 사퇴하는 것으로서 일단락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선언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까지 일어났던 저희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공보단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사태를 그것으로서 마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선대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 선거를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갖다가 꾸려나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직을 내려놓으면서 세대 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세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거가 어느 개별적인 사람에 따라서 무슨 한 세대가 거기에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후보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제시가 되면은 모든 세대가 다 거기에 공존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뭐 어떤 특정 세대는 특정인을 위해서 투표를 하고 또 다른 세대는 또 어떤 특정인을 보고 투표하고 그런 것이 투표의 성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